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이 이제 없을 건데 마지막 영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KBS하고 같이 저희가 했었던 건데 혹시 공영방송이라 굉장히 공정한 것 같고요. 내용이 5분 정도지만 좀 잘 반영한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창문을 열어보면 뿌옐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그런데 생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식습관만 잘 지켜도 수명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식습관 잘 바뀌면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건강한 세균 수비 다 되면서 이게 바로 삶의 만족도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균의 좋은 영향력과 세균 숲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세균 숲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요. 세균이 참 생기세균은 세균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백 종의 균 집합체를 세균 숲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세균 숲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장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모든 증상이 여기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세균 숲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인체에 해로울 줄만 알았던 세균이 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우리 몸을 온통 덮고 있는 세균 집단을 세균 숲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세균 숲으로는 장내 세균이 있는데요.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게 되었을 때 유해균이 특세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변비, 만성설사, 비만, 우울증 등을 야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장암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육식에 편향된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라고 합니다.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아토피. 아이고. 게다가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게 만드는 불면증까지. 크로워. 이 같은 증상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생활 습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균 숲을 위해선 어떤 것을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식단 개선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되찾을 때는 한 주부를 만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특별한 식단을 따르고 있을까요? 얘들아 밥 먹자. 아, 때마침 잘 찾아온 제작진. 마침 딸과 함께 오고 다른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밥상에 온통 풀밭뿐입니다. 사실 예전에 장 건강이 안 좋아서요. 화장실 가기도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까지 버석거리는 거예요. 저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큰아이도 화장실 가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희 둘째 아이는 아토피까지 있어서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밤에 가려워서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싹 바꿨다는 그녀. 예전에 비해서 애들이나 저나 건강에 훨씬 자신이 생겼고요. 장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준비해봤다. 주부님. 이게 뭐예요? 장내 세균 검사 키트인데요. 네. 주부님 몸속에 진짜 좋은 균들이 많이 생겼는지 검사를 좀 해봐도 될까요? 검사를? 네, 한번 해보죠 뭐. 민생물 연구소를 찾은 제작진. 세균 검사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가능합니다. 윤소영 주부의 장내 세균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분석합니다. 검사 4일 후 다시 연구소를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녀가 자신했던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총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 윤소영 주부. 네, 장내 세균 검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막상 결과에 대해 들으려니 잔뜩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산이 5%에 드시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드시면 모두 안에 드시는
된장을 한 번에 싹 녹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행금치에 비해 오른쪽 윤서용 주부의 유익균의 수치가 10% 높고 유해균은 10% 적게 측정됐습니다. 윤서용 주부의 식단이 정말 건강한 세균숲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그 비법이 뭘까요? 에베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세균숲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상에서 가끔 얼쩡얼쩡 나오는 잘생긴 연구원 정도. 먼저 그 마이크로바이옴 넘어가기 전에 그 전체 바이오 쪽 관련해서 좀 히스토리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유전체가 유전체를 전체 분석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1990년에 게놈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990년에 시작을 했고요. 기간은 3차 5개년 계획으로 약 2005년까지 저걸 사람의 영이 서열을 다 분석하고 말겠어. 그리고 다 분석하면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 야심차게 진행을 했고요. 분석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줄였어요. 10년 만에 분석이 됐습니다. 2000년에 나왔는데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사람이 그렇게 염색체 측면에서 이렇게 복잡하진 않다는 겁니다. 24,000개에서 40,000개, 다시 말하면 실험용 초파리에 갖고 있는 염색체의 두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게놈 프로젝트 말고 또 다른 건 또 없어 이렇게 혼돈을 하게 됐고요. 물론 게놈 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아직도 계속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게놈 프로젝트에서 나올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다시 가설을 세우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게 사람 몸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이 미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세컨드 게놈 프로젝트가 바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로 사람 몸에 전체적으로 있는 미생물이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풀 스캐닝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여기 이력에 오버마 사인한 것도 나오네요. 한나라 위정자들은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스포츠재단 막 이런 거 가지고요. 세컨드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EU, 프랑스, 싱가포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을 다 스캐닝하는 거고요. 미생물은 몸 전체에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 속, 입 속, 피부, 장, 질 뭐 이런 것들 뭐 전체를 그냥 다 스캐닝을 한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에 대해서 해서 어떤 공통점을 그렇게 찾는 거고요. 저 방법 자체를 미생물의 DNA를 통해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왜 DNA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이러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저 유전자 저거 본다는 게 우리 막장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가 아들의 확률이 99.8% 뭐 이러면 네가 정말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수백 명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어떤 연구 제안이 자꾸 이렇게 어떤 좀 걱정하게 되고 그게 좀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출연량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 몸을 전체적으로 다 스캐닝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나왔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체세포 기준으로 미생물은 체세포 기준으로 말하면 천조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체세포가 백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권장 도서로 그 폴 앨런의 그 10% 휴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아주 그냥 쉽게 미생물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 망라할 수 있게 아주 좋게 잘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 제목은 이런 컨셉입니다. 도대체 체세포 기준으로 우리는 사람은 미생물의 10%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주인행생을 하고 그래? 우리는 10%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미생물은 이제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이었습니다. 장. 우선은 환경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축축하고 어둡고 또 영양분도 많고. 그래서 장 쪽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있어서 그럼 이 장은 별도로 연구해야 돼. 해가지고 역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서 하부 연구 과제로 떨어져 나와서 갓 시리즈로 연구가 또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갓, 그리고 영국은 브리티시 갓, 갓 시리즈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 한국에는 없는데 저희가 코리안 갓으로 한국 의과학연구원에서 내년도 17년 4월에 저기 출범을 할 거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이제 갓 시리즈로 연구를 하면서 기존에 나오지 않는 데이터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왜 미생물을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 광학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 이런 걸로 만약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무한대로 확대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 이쯤 될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아까 많이 나왔던 유해균, 유익균을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익균은 힘은 있고 천사처럼 있을 줄 알았고 유해균은 이렇게 창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죠. 실제 이런 광학적인 걸로는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미생물의 DNA를 갖다가 시퀀싱을 하면 이제 아주 쉽게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의 이 DNA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2008년부터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래서 막 연구 논문이 쏟아지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정민아 선생님께서 오늘 좀 하실 때 우리 심리학과 쪽에 관련 좀 되는 갓브레인 액세스 좀 다뤄주셨으면 얘기하시죠. 저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좀 그리고 참 저도 심리학과 쪽에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따가 뭐 끝나고 브레이크 한 다음에 시작할 때 저도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심리학과를 좀 물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DNA를 통해서 분석을 2008년부터 시작했다면 굉장히 신학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논문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 그 서부 개척 시대처럼 뭐 마차도 막 가서 말도 딱딱딱딱 박으면 여기 있다 허름 개념처럼 굉장히 저항도 좀 덜 받고 어떤 신 분야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나온 말인데 그 좀 오래된 거죠. 그 여러 인종의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장내 세균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뭐 어떤 미생물이 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이게 좀 많았어. 그리고 어떤 그룹은 이게 좀 많아. 어떤 그룹은 이게 좀 많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외형을 보니까 딱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A1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슬림하고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급으로 이 3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평생을 통해서 비만으로 스트레스 받아오고 다이어트를 맨날 주로 짓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장내 미생물의 어떤 상태만으로도 어떤 그 역할하고 분류가 가능하다 라는 게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된 어떤 장내 미생물에 의한 어떤 그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 역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거죠. 그 비만에 대한 근데 비만한 그룹 또 날씬한 그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렇게 뚱뚱한 그룹은 이 두 개의 미생물이 요 정도 포션을 차지했다면 날씬한 그룹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이 부분이 높더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서 실제 어떤 TV에서 많이 뜨는 비만했던 부분들이 이런 논문에서 좀 기인이 좀 된 거고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조금 중간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그 미생물 총 스페시스 기준, 스페시스 종 기준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약 500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개체수, 마리수로는 약 100조 마리 정도가 됩니다. 카운트가 하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크지만. 그리고 네트, 장내 미생물의 네트, 장내 미생물의 무게만으로 약 1.5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로부터 논문이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인과관계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 비만에 영향이 있어요. 뭐 아토피, 뭐 변비, 우울증, 뭐 암, 불면증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행복 전달 물질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경우에 뇌에 합성되는 비율이 약 5에서 10%. 그리고 실제 장관벽에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90%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 쪽에서는 장내 미생물만으로 제3의 장기로 이렇게 좀까지도 치부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기가 하나 있는데 무게가 한 1.5kg가 되고 저런 많은 기능을 한다면 그 정도면 뭐 장기로서 뭐 전혀 손색이 없겠죠. 그죠?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생률이 83년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현재 끝간데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예를 들면 위암, 폐암, 간암의 경우에는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법의 발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유독 이렇게 대장암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1위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세계에서 1위로 바뀌었어요. 대장암 10만 명당 걸리는 게. 그래서 한국이 약 45명이고 전 세계 평균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렇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아직 못 냈는데 83년 이후에 우리가 대장 쪽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장암에 있어서도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 중에 아까 유해 장내 세균 있잖아요. 그런 유해 장내 세균은 어떤 톡신을 만든다든지 뭐 황화수소를 만든다든지 2차 단지뇌 변성을 한다든지 활성산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대장암에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암 입장에서 장내 세균이 저기 꼭 안 좋은 영향만을 주는 건 아니고 유익한 장내 세균의 경우에는 대장암을 또 억제하는 기질도 이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사슬에 지방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바람을 일으키는 효소를 불을 활성화한다든가 항산화 효과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 유익한 미생물이 코팅 역할을 해서 배리어를 만들면서 보호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대장암을 또 발생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대장암 입장에서 장내 미생물은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병 주고 약 주고 한 이쯤 될까요? 그래서
대장암 발생 개선을 위해서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좀 줄이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같이 공유 좀. 반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 좀 한 10분 정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